당한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또다시 말하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용기에 사회는 여전히 응답하지 못하고 있고 사건 자체에 대해 의심하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위력은 여전히 강하게 존재한다 라는 피해자의 말 앞에 정치권은 처절히 반성해야 합니다. 쏟아지는 2차 가해는 외면하고 선거 승리만을 외치는 후보들과 정당들은 고개 숙여야 합니다. 이번 재보궐선거가 왜 시작되었는지 모두 다 잊은 것입니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성 정책을 발표하던 날 피해자에게 사과는 했지만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당내 정치인들에 의해 비롯된 문제들에 대해서도 없는 일 마냥 취급했습니다. 진정성도 후속 조치도 없는 통빈 사과였습니다. 잘못한 일에 진심으로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용서하고 싶다라는 피해자의 말에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있게 응답하길 바랍니다. 정의당은 피해자가 일상에 복귀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국 애틀랜타 연쇄 총격 사건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애틀랜타에서 연쇄 총격 사건으로 4분의 한인 여성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의 진상 파악과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안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으로는 강기훈 국민의힘 의원이 허위 지장물 보상을 받았는데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온갖 의혹이 터져나오는 비리 종합세트 국민의힘 강기훈 의원이 이번에는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로 지장물 보상을 받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하다하다 나무 보루스까지 속여 보상을 받아내는 파렴치함에 그저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어제 국민당 최영희 창원시 의원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강기훈 의원 소유의 땅이 공원 개발지역 부지에 포함되면서 450% 상당의 지장물 보상을 받았지만 실제 현장을 확인한 결과 221% 불과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나무수를 배 이상 부풀려 약 7천만 원의 보상을 더 받아낸 것입니다. 또한 강기훈 의원은 강남구 과수원 내에 파고라, 오두막 명목으로도 보상을 받았지만 이마저도 현장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초 제기된 부동산 투기를 통한 40억 시세차익 의혹과 셀프 면세법 발의에 더해 허위 보상 확인까지 이 정도면 강기훈 의원은 단순 투기범이 아니라 사기꾼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더욱이 가족회사 일감 몰아주기, 조폭 유착 의혹, 이해충, 각종 법 위반 등은 지금껏 제기된 의혹이 산더미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국민의힘은 자기 집안 사정은 모른 새 하면서 연일 LH 직원 투기 사태에 대해서만 핏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투기 협파에 진정성이 있다면 즉각 강기훈 의원의 의원직 박탈과 당 차원의 징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의힘 스스로 검찰 수사를 요청하고 당 차원의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강하게 촉구합니다. 네, 어제 있었던 제주 4.3 사건 수형인 무죄 판결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4.3 사건 당시 불법 재판을 받고 억울한 옷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 335명에 대해 법원이 어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판단입니다. 73년 만의 선고로 너무나도 늦은 판결이었습니다. 피해자 중 확인된 생존자는 단 2명입니다. 333명의 피해자는 당시 불법 재판으로 전국의 형무소에 끌려간 뒤 한국 전쟁 때 행방불명되어 생사조차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죄였고 지금도 죄 없는 사람이다. 유족들이 준비한 플래카드에 적혀 있었던 말입니다. 국가는 무엇을 위해 또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판결이 있던 날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정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발걸음을 시작으로 수영인의 명예의 회복과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긴 세월 동안 고통을 감내해온 피해자와 유족들의 아픔에 다시 한번 위로를 전합니다. 정의당은 제주 4.3 사건 피해자들을 비롯한 제주도민의 명예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택배 상하차 업무의 이주 노동자 허용을 추진하는 걸 법무부가 어제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가 이주 노동자의 취업 업종을 확대하는 취업국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택배 상하차를 명시하였습니다. 무책임 그 자체입니다. 위험의 외주화에 이어 위험의 이주화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택배 물류센터의 상하차 노동은 보강도 심한 노동으로 죽음의 알바라고 일컬어져 왔습니다. 고된 노동 탓에 그 일은 택배 물류사가 하청 업체를 통해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들의 몫이기도 했습니다. 정부에게 좋습니다. 일터에서의 위험성은 그대로 둔 채 일하는 사람만 바꾼다면 결국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택배 상하차 업무 자체가 안전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열악한 노동 조건부터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